너와 무수히 건너던 저 돌다리. 결국 건너지는 못하고 늘 걷던 산책길에 반에 반도 못 가고 힘겨워하는 우리 찡찡이. 우리 저기 건너서 김강석길까지 갔었잖아. 생각나?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찡찡이와 산책을 나왔답니다. 많이 걷진 못해도 공기 마시면서 냄새도 맡고 기분이 아주 좋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줄로 앞으로 살짝씩 당겨주면 이렇게 찡찡이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리가 찡찡이를 당겨서 산책을 시켜주고 있어요. 아직 힘 조절이 안 돼서 찡찡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 주는 찡찡이가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저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결국 힘들어서 유모차를 타고 가는 찡찡이입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죠? 이번엔 원희와 함께 찡찡이가 걷는 길. 귀엽네요.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네요. 여전히 예쁜 신천입니다. 늘 찡찡이와 함께 걸었던 길. 찡찡이가 이날 생각보다 너무 잘 걸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많이 힘겨워하네. 결국은 너무 힘들고 무리를 했나봐요. 찡찡이가 눈을 감고 기대고 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찡찡이 눈 감고 있어. 어떡해. 힘든가 봐. 누워있어. 가자. 이제 편하게 누워있어. 편하게. 괜찮아. 괜찮아. 누워있어. 가자. 이제 쉬고 가자. 가자. 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찡찡이와 함께 달을 보던 2022년 추석도 소중히 간직합니다.
오랜만에 산책길 함께 걸으니 어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좋았지?